안녕하세요. 감자공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출판된 지 20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최신간입니다. 바로 짜잔! 이 책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 책입니다. 7월 7일에 길버 출판사에서 나온 잘 살기 시리즈라는 책인데요. 제목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제목이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지만 잘 살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들, 왠지 꼭 이 책을 읽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책입니다. 네, 책 표지도 보면 이렇게 아주 형광색으로 아주 산뜻하게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책은 짜자자자잔 보이시나요? 만화책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만화 형식이어서 너무너무 고마운 책입니다. 길버 출판사에서 책을 보내주셔서 제가 이 책들을 읽어봤는데요. 만화 형식이어서 부담 없이 읽을 수 있고, 또 초등학생, 특히 초등 고학년 친구들, 4, 5, 6학년 친구들이 읽으면 좋은 책입니다. 저도 읽어봤는데, 어른이 읽어도 정말 읽을만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좋은 책이었어요. 근데요, 저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저 읽으면 안 되나요? 왜 안 되냐요? 물론 엄마랑 같이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질문이 아주 많이 나오겠죠? 네, 이 잘 살기 시리즈는 돈, 시간 관리, 리더십 이렇게 세 권으로 지금 출판이 되어 있고요. 물론 낙권 구매가 가능합니다. 저는 이 세 권 중에 짜잔, 바로 이 책, 돈편을 먼저 읽어봤습니다. 그 작가가 후르모토 유야, 글 그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여기 부제를 보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는 7가지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제를 보고 제가 이 책을 열어서 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쭉 한번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다 읽어봤는데요. 정말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습니다. 네, 첫 번째 페이지를 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돈만 있다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이렇게 만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는 걸까요? 돈이 없으면 그러면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여러분의 대답은 yes or no? 네, 아마 no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맞죠? 네, 돈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시원시원하게 만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알기 쉽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분량은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닙니다. 다소 분량이 적은 편이지만 엄마인 저에게 신선하게 느껴졌던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초등 친구들이 조금 낯설어하는 용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경제 용어 중에서 환율, 뭐 신탁투자,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런 다양한 경제 개념들도 아주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시간주의 경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시간주의 경제. 저도 사실은 창피하지만 이 책을 읽고 처음 알았어요.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번 돈으로 좋은 시간을 얼마나 보내고 있는지가 행복의 척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우리 초등 친구들이 아직 어려워하는 개념 중에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이런 개념들도 책에서 아주 자세하고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은행에 저금을 해놓으면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쌍팔년도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이야기인데, 이때는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은행에 저금을 해놓으면 이자가 쭉쭉 불어났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자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저금만 해두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돈의 가치가 경제 상황에 따라서 항상 유동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금뿐 아니라 투자라든가 주식 같은 방법으로도 재산을 늘리는 방법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라는 이런 이야기도 이 책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감자공주 이모가 이 책을 읽어보고 핵심 문장을 한 줄만 골라라 라고 한다면 저는 이 문장을 고르겠어요. 정말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삼아 일하고 또 취미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돈으로부터 진정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그런 문장이 이 책 안에 들어있었어요. 정말 500%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초등 친구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 형식으로 꾸며져 있는 것이 정말 고맙더라고요.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네. 얼른 사서 읽고 싶죠? 네. 저도 정말 앉은 자리에서 완독할 정도로 술술 빠져드는 책이었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물론이고 엄마인 제가 읽어도 도움이 됐던 그런 책이었어요. 여름방학을 맞아서 우리 친구들이랑 또 엄마랑 아빠랑 같이 읽어도 좋은 감자공주 이모의 추천 도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책 말고 시간관리 편도 있었어요. 요 핑크색 시간관리. 이 책에는 그 늘 스케줄에 쫓기는 우리 친구들, 또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들에게 아주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내용이 깨알같이 들어있습니다. 뭐 수첩을 어떻게 써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부터 시간관리의 꿀팁까지 아주 깨알 정보들이 많이 많이 들어있는 책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최고의 출판사 길벗 출판사에서 이번에 펴낸 책 잘 살기 시리즈,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 살기 시리즈 여러분 많이 많이 읽어주시고요. 네, 조금 기니까 잘 살기로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투더 살투더 기 하 이렇게 외울까요? 자, 그리고 우리 감자공주 팬 친구들에게, 찐감자 친구들에게 길벗 출판사에서 이 책을 무려 6권이나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응원하시는 방법은 지금 이 영상 밑에 기대평을 달아주세요. 나는 정말 이 책이 너무너무 기대되고 너무 꼭 읽고 싶어요. 꼭 보내주세요. 길벗 출판사 만세! 뭐 이러면서. 자, 여러분의 기대평을 구구절절 써주시면 우수 기대평을 6분 뽑아서 출판사에서 직접 여러분께 도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잘살기 시리즈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앞으로 길벗 출판사 감자공주 이모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자공주의 책 리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고맙습니다. 바이바이.